안녕하세요. 3D펜 장인 사나고입니다. 여러분들은 필수 3대 가전제품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 냉장고, 세탁기가 필수 3대 가전이었을 겁니다. 요즘은 필수를 넘어 삶의 일부가 되었기에 필수 가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최근 필수 3대라 불리는 것에는 건조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로봇청소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로봇청소기를 만들 겁니다. 우선 로봇청소기의 몸체가 될 판을 만들어줍니다. 가로 세로 15cm의 정사각형을 마치 3D 프린터가 된 것 마냥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넓고 평평한 판을 다듬을 때는 조그만 인두기보다는 넓은 다리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종이를 필라멘트 위에 올려놓고 다리미로 펴주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어묵같이 생긴 필라멘트 판이 만들어집니다. 다듬으면서 밀려나온 필라멘트는 자로 정확하게 크기를 재서 정리해줍니다. 그냥 네모난 판입니다. 가끔 이런 것까지 필라멘트로 만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3D펜 장인이면 3D펜을 써야죠. 귀찮다고 쉬운 길로 가게 되면 계속 쉬운 길만 찾게 될 테니까요. 얇은 막대 모양 필라멘트도 몇 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테두리는 잘라줍니다. 자로 잰 듯 정확하죠? 자로 쟀으니까요. 몸체가 될 판이 휘지 않도록 이 막대들을 몸체 테두리에 붙여줄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장치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몸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부분은 인두기로 깔끔하게 다듬고 사포질을 해서 마감해줍니다. 처음엔 거친 사포로 다듬다가 점점 부드러운 사포로 갈아 충분히 깔끔해질 때까지 다듬어줍니다. 몸체의 정중앙을 표시해서 X자 방향으로 바퀴가 들어갈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이 로봇 청소기에 들어갈 바퀴는 일반적인 바퀴가 아니라 옴니휠이라는 특수한 바퀴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바퀴죠. 4개의 모터를 제어하는 모터 드라이버에 각 모터의 전원을 꽂아주고 그 드라이버를 제어할 아두이노 보드에 모터 드라이버를 꽂아줍니다. 딱 맞죠? 딱 맞게 만든 제품이니까요. 전선이 많으니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서 몸통에 부착해줍니다. 지포마냥 얇게 개조한 배터리를 몸체 바닥 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보드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전원이 잘 들어오네요. 다행입니다. 모터를 제어하는 드라이버를 제어하는 아두이노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선 통신 모듈입니다. 이 로봇 청소기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조종할 겁니다. 이게 옴니휠인데 이상하게 생겼죠? 로봇들이 먹는 마카롱처럼 생겼습니다. 이 바퀴를 모터에 장착해주면 이렇게 사방으로 조종이 가능해집니다. 제자리에서 회전은 물론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갈 수 있죠. 이번엔 로봇 청소기에 팔을 달아줄 겁니다. 로봇 청소기에 무슨 팔이냐고요?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로봇 청소기에 팔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죠. 청소기가 처음 생겼을 때 바퀴가 달린 청소기가 필수 가전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테니까요. 나중에는 드론처럼 날아다니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로봇 청소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로봇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서버 모터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우리 팔에도 어깨, 팔꿈치, 손가락 등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여러 관절들이 있듯이 말이죠.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팔 부분은 강도 대비 가볍고 탄성이 좋은 나무로 만들어줍니다. 3D펜 장인이면 3D펜을 써야죠.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올바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만들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필라멘트는 쉽게 구부러져서 무거운 서버 모터를 연결하려면 내부를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무게가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팔 부분만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퀴를 잠깐 떼어내고 몸체를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 장치들을 필라멘트 판으로 덮어줄 겁니다. 열을 가해서 필라멘트 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려주고 몸체의 테두리 부분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가장 큰 면을 가려줬으면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도 필라멘트 조각들을 대충 잘라 붙여줍니다. 남은 빈 공간들은 3D펜으로 간단하게 메꿔주면 됩니다. 접합부는 티가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듬어주고 사포질로 마무리해줍니다. 이번 작품은 3D펜으로 만든 질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채색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 인도기로 최대한 흠을 없애주었습니다. 뚜껑으로 덮어줄 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부품들이 돌출되어 있어서 일부분에 구멍을 내야 합니다. 전원 버튼을 빼꼼 내밀어주고 뚜껑을 잘 맞춰서 고정해줍니다. 역시나 접합부는 티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팔이 연결된 부품 위에 자석을 붙여줍니다. 자석을 붙이는 이유는 혹시나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분해를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면도 만들어서 그 위에 팔을 달아줄 겁니다. 자석 4개면 팔의 무게를 충분히 받쳐줄 겁니다. 이제 로봇 팔의 서브 모터를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해준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딱 맞는 뚜껑을 위에 올려서 잘 붙여주면 됩니다. 물건을 집을 집게는 필라멘트를 여러 겹 쌓아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시나 다리미로 빠르게 다듬어 줍니다. 집게는 유연성이 없으면 단단한 물체를 집었을 때 집게가 부러지거나 물건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장치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금속 막대와 금속 관을 이용해서 집게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었고 이걸 모터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집게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스프링을 달아서 탄력 있는 집게로 만들어 줍니다. 위에 집게는 살짝 어긋나도록 달아서 집게가 무는 힘을 상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 움직여도 물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바퀴를 마저 달아주면 로봇 청소기 완성입니다. 사나고 로봇 청소기 마크 1입니다. 무려 집게가 달려있죠. 구독자분들께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대결을 할 로봇 청소기 로보락 사로스 Z70을 소개합니다. 대결이요? 제랑요? 제가요? 네, 오늘은 제가 만든 로봇과 로보락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
사로스 Z70이 대결을 할 겁니다. 사로스 Z70은 세계 최초로 우측 접이식 로봇팔 옴니그립을 탑재한 로봇 청소기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생겼네요. 최고! 일단 집에 처음 왔으니 신고식부터 해야겠죠? 성능 테스트를 위해 한 달간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집이라 틈새에 고양이 털이 많이 쌓이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싹싹 주워 담는 모습이 정말 기특하네요. 그리고 카페트를 인식해서 청소 모드를 바꾸는 게 아주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슬림 디자인과 강력한 흡입력으로 저보다 꼼꼼하게 집안 곳곳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벨만 들고 있으면 알아서 집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다른 로봇 청소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치우기 어렵다는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양말까지 청소가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테스트를 위해 아무렇게나 벗은 양말을 제작해줍니다. 적당한 위치에 양말을 놓아주고 청소를 시켜놓으면 일단은 그냥 피해서 청소를 하네요. 동봉되어 있는 이 박스를 적당한 위치에 놓으면 알아서 인식을 해서 물건을 정리합니다. 이제 어플을 열어서 아까 청소하면서 인식한 정리가 필요한 물건을 선택 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동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물품 정리도 가능합니다.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목표물에 접근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런 물건이 놓여 있으면 청소기에 걸린다거나 피해가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로봇이 정리까지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옴니그립 로봇팔은 최대 300g의 물체를 들어 올리고 청소 전이나 후에 물건을 치워주기 때문에 집안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잘 훈련시키면 배달 음식도 갖다 주겠는데, 아까 조립한 박스에 양말을 갖다 놓는데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양말은 걱정 없이 벗어 던질 수 있겠네요. 물건을 정리함에 넣은 뒤에는 팔을 다시 집어넣어 충전 도구로 복귀하게 됩니다. 과연 제가 만든 로봇 청소기가 최신 기술이 접목된 로봇 청소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출발했습니다. 많이 긴장했는지 저 얇은 카페트도 버겁게 올라가는군요. 역시나 같은 위치에 있는 양말을 치우는 미션입니다. 수동 조종이다 보니 동선 낭비가 심하네요. 그래도 목표까지는 잘 이동했습니다. 로봇 팔을 잘 조종해서 양말을 잡아내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쉽게 양말을 집어냅니다. 이제 박스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사로스 Z70이 아까 물걸레질을 해놓아서 바퀴가 미끄럽나 봅니다.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잘 가고 있습니다. 아, 문에 바퀴까지 감점 요소입니다. 약간 키가 작다 보니 물건을 넣기 힘들어 보입니다. 박스를 기울여서 양말을 놓는 건 성공했는데 박스가 넘어지고 마네요. 이렇게 세우려는 걸까요? 앗! 팔까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도망가는군요. 아주 못된 로봇입니다. 이미 승부는 난 것 같네요. 물건도 잘 못 치우고 청소 기능도 없는 사나고 마크1과 로보락 사로스 Z70의 대결 승자는 사로스 Z70의 승리입니다.